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넘는다 사이언스 스튜디오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이 날이 가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라고 해야 되지? 핑핑이가 집권을 하면서 미중 간의 갈등은 격화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은 각자만의 전략으로 상대를 누를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오늘은 5IG의 영상에서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 전략에 대해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보시죠. 중국은 정말 거대합니다. 아시아 중심에 있어서 현재는 아시아의 중심 국가가 되었죠. 그런데 정말 세세한 것까지 뜯어서 보면 중국은 섬나라입니다. 정말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보세요. 몽골과 이어져 있는 중국의 북쪽은 고비 사막입니다. 그리고 스탄 국가들과 이어져 있는 중국의 서쪽은 클라마칸 사막이죠. 인도 쪽을 볼까요? 인도 쪽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맥인 히말라야 산맥으로 막혀있죠. 북쪽과 서쪽, 서남 쪽은 자연적으로 완전히 막혀있는 곳입니다. 중국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대단히 불리한 지형이죠. 그러면 중국은 자연스럽게 동쪽으로 눈을 돌리게 될 텐데요. 동쪽과 남쪽은 바다입니다. 그렇게 중국은 사실상 섬나라와 별다를 바가 없습니다. 모든 곳이 막혀있죠. 그래서 중국은 패권에 도전하기 위해서 한 가지 전략을 짜게 되는데요. 바로 바다로 진출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로 진출하는 것이었죠. 히말라야와 사막을 뜯는 것보다는 바다로 뜯는 게 훨씬 쉽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의 미중 패권 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이 계속해서 해양으로 진출을 시도하고 패권에 도전하려고 하자 미국은 포위 전략을 가동해 중국을 포위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은 소련을 망하게 할 때 썼던 방법을 그대로 중국했습니다. 중국 근처에 있는 나라들과 동맹을 맺거나 협력을 맺어서 중국을 압박하는 전략이었죠. 한번 중국의 인접국들을 보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중국 동쪽에 위치한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동맹국입니다. 그리고 제주해군기지와 평택미군기지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있죠. 무엇보다도 서해만 건너면 중국의 주요 도시와 수도를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것도 먼 거리가 아니라 300에서 50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제주도 정도의 거리죠. 미국에 있어서 한국은 중국을 겨눈 칼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또 일본은 어떤가요? 일본은 많은 섬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사실상 중국이 서태평양에 진출하는 것을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죠. 표시된 지도는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영해입니다. 확실하게 중국의 서태평양 진출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약한가? 그것은 또 아닙니다. 일본의 해군군력은 세계 탑5 안에 들 정도로 강력한 해군군을 보유하고 있죠. 더해서 주일미군도 있습니다. 현재 일본과 중국 간의 센카쿠일도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 중국은 어떻게든 서태평양으로 나가려고 하고 일본은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니까 이런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 오키나와 괌에는 미군기지가 존재하고요. 다음은 대만입니다. 대만의 별명은 미국의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중국의 적대적입니다. 중국의 동남부 진출을 차단하고 있죠. 이를 미국이 외교적으로 지연하기 위해 미국 내에서 독립국가로 승인시키기 위한 움직임도 보이고 있고요. 미국의 무기들을 대만에 팔아서 대만의 군사력을 증강함과 동시에 우방국가로 지정하기까지 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견제를 노골적으로 보인 것이죠. 또 필리핀은 최근에 미국의 군사기지를 다시 유치함에 따라 대중국 포위망에 참여를 했고요. 필리핀은 미국의 동맹국이기도 합니다. 베트남도 역사적으로 미국과 전쟁을 했던 나라지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 군사협력을 맺으면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호주나 뉴질랜드, 인도네시아는 말할 것도 없이 친미국가이고요. 사실상 동남아와 동북아 국가들 대부분이 대중국 포위 전략에 참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다도 막히게 된 것이죠. 미국은 이에 한술 더 떠서 남중국해에다가 아예 미 함대를 배치해놓고 항해의 자유작전을 하면서 주변 국가의 군사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중국이 진출할 수 있는 모든 방향을 전부 다 틀어막은 것이었죠. 다시 넓게 지도를 보겠습니다. 동쪽과 남쪽은 친미 국가들로 인해서 사실상 막히게 되었습니다. 그럼 남은 곳은 어딜까요? 아쉽지만 중국이 진출할 곳은 없습니다. 심지어 자연적으로 막힌 북쪽과 동쪽에 있는 국가들도 미국이 군사협력과 미군기지를 건설하면서 중국을 거대하게 포위했습니다. 키르기스스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인도, 몽골까지 미군기지가 있거나 미국과 군사협력을 하는 나라들입니다. 이미 중국을 거대하게 포위하고 있고 이곳저곳에서 압박을 가하면서 중국을 서서히 목조르고 있죠. 중국은 어떻게든 여기를 빠져나가려고 하지만 너무 완고한 봉쇄 때문에 뚫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20년 전부터 계획하고 실행했던 대중국 포위 전략입니다. 이제는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죠. 하지만 중국에도 희망은 있습니다. 이 봉쇄를 풀만한 희망 말이에요. 이 지역은 사실 미국과 한국에도 매우 중요한 지역인데요. 바로 북한 지역입니다. 북한은 중국의 몇 안 되는 동맹국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서태평양으로 이어져 있죠. 미국과 중국에 있어서 북한 지역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란 것입니다. 이 북한을 누가 가지냐에 따라 대중국 포위망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결정날 정도니까요. 그렇게 미국은 10년 안에 북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력적인 방법일 수도 있고 평화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북한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미국이 20년간 추진해온 대중국 포위 전략은 성공으로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바로 다음 단계에 돌입을 할 텐데요. 그 전략은 바로 중국의 분열 전략입니다. 소련처럼 해체하는 것이죠. 소련도 이렇게 미국의 포위 전략에 의해서 해체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중국도
똑같은 수순을 밟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중국이 분열된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선 득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역사적으로 중국이 분열할 때 한민족은 부흥했거든요. 조만간 이 전략의 결실이 보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대중국 포위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 이상 상식이 비그로물단 센서 스튜디오였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센서 스튜디오에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